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좀 부탁드릴게요. 까까까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바람이에요. 자, 오늘 예, 황당한 고민 네 예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, 뚜벅이입니다. 제가 내일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카드가 두 장이 있거든요. 선불로 결제되는 카드 한 장이랑 후불로 결제되는 카드 한 장이 있어요. 이 두 장 중에 어떤 걸 사용할까요? 자, 오케이, 좋습니다. 예. 일단, 내일 버스를 타는 그런 시점은, 억수로 좀 긴장되고, 예, 억수로 좀 피곤하고, 그러실 수도 있어요. 예, 일단 그 점은, 예, 저 바람이도, 예, 공감하는 부분이고요. 카드가 두 장이시니까, 억수로 좀 부자시네요. 예, 부자시고, 선불 카드를 찍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뒤탈,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내가 내야 되는 결제 금액이 안 나오니까 좋은 거고, 후불은 이제 선불 카드를 조금 이제 안 쓰고 저장해 놓을 수 있어서 좋은 겁니다. 예,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. 제가 봤을 때는 선불 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후불 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좀 결제를 어차피 미루는 거니까 결제를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존나게 나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이제 원래 이제 돈 빌리는 것도 나는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사람이 심적으로 매우 예, 불안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충전 금액이 이제 좀 여유로우시면 이제 선불 교통카드로 이제 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러면 오늘 황당한 예, 고민 노트 예, 여기까지 할게요. 안기바디!